국민의힘에선 이번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후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3시간 넘게 총선 참패 원인과 당 수습 방향을 논의했는데 당 지도부와 대통령실에 대한 쓴소리도 이어졌습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총선 참패 9일 만에 국민의힘 낙선자 1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3시간 넘게 진행된 간담회에서 민심을 받들지 못했다는 자책과 함께 총선 참패 뒤 당의 안일한 대응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과연 반성하는 사람들의 모습인가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요. 전당대회 준비를 위한 실무형 비대위가 아니라 혁신형 비대위를 꾸려 험지 일색이 된 수도권 중심으로 당의 체질을 개편하자는 요구도 이어졌습니다. 영남의 잠인년으로 계속 남아서 이런 위기들을 가지고 갈 것인지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변화, 뭐 혁신 이런 정도로 당이 미래를 계획하기는 어렵다. 용산 책임론 역시 빠지지 않았습니다. 선거 직후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간담회나 기자회견을 했어야 한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아니라 최전방 민심을 들은 낙선자를 먼저 만났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낙동강 벨트로 옮겨갔다 낙선한 조혜진 의원은 탄핵 위기를 거론하며 대통령이 마음 비우고 국민 앞에 고개 숙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 주류인 영남권에선 불쾌감이 표출됐습니다. 영남의 우리 기반이 두터운 걸 가지고 그걸 마치 총선 패배의 책임인 양 탓하는 거는 번지수를 잘못 짚어도 한참 잘못 짚은 거예요. 윤재옥 원내대표는 비대위를 실무형과 혁신형 중 어떤 성격으로 꾸릴지 의견을 22일 당선인 2차 총회에서 다시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안지입니다.